내림굿 받기 전에 들은 생각이나 각오는 사실 무불통신이 된 상태로 버티다시피 살아오면서 솔직히 매 순간 죽고 싶었고 서러운 시절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 별의별 서러움과 무시를 당했던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막 목끝까지 눈물이 차오르는데 꾹꾹 누르면서 이런 인간 감정 앞세우지 말자고 다짐하다가 엄마 뒷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만신의 길을 가면서 몇십 년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사람 살리고 그 사람들의 상처 아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만신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할 거니까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저기다 계셨다. 잠시 잠도 원래 안 끄나? 끄지 않아요, 상이? 이따가 우리 신복 담당. 아, 신복도 배달이 오고 나 선물을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아. 저거 봐봐 지금. 지금 저기 하늘 복구에 대신하니 방울 부채 신혼맛 보기에 방울 부채. 저는 만물상 부채 안 해줍니다. 저는 나랑 똑같은 설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채도 수작업한 핸드메이드에 케이스 다 넣어서 신자손한테 선물로 이거 농자부채 이렇게. 어, 너무 이쁘게 핸드메이드. 박신의 화공쌤, 박종희 화공쌤의 수작업 이런 거 해주는 신엄마 어딨어? 승질이 들어오서 그러지 뭐. 나는 또 매너는 칼매너. 선물 많이 해줘서 이제 괴롭힐 거야. 괴롭힐 거야. 야! 앞으로 괴롭힘 당하는 모습 잘 지켜봐주세요. 떨리기도 하고 설레이는 거지. 아, 이게 멋있는 애로 잘 키워야 된다. 예쁘게 잘 달렸으면 좋겠다. 신꽃은 신을 받는, 이제 입문하는 제자로서의 데뷔죠. 장발 다 띄우고 포기 다 띄우고. 어떤 선생님이 잘 하시니까는 아마 잘 불릴 것 같아요. 우리 제자들은 뭐 다른 거 없죠. 잘 불리는 게 최고죠 뭐. 그리고 영검하고. 네, 영검하고. 인성을 잘 만들었는데 애 승질이 들어오졌어. 엄마 될 것 같고. 아, 그래도 인성만 괜찮으면 괜찮아. 그래, 인성. 네, 너무 오래 기다렸던 거라 그런지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그쵸? 내일 아침이 되면 실감이 나겠죠? 감사합니다. 과일들이 네. 많아. 됐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말로 다 표현 못하겠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긴장되고 떨려요. 제발 좀 불편하게 좀.
우리 허튼 마음 먹지 않고 맑은 성수 잘 받아내려서 만동생 부활한 큰 제사 되거라. 너의 고독을 살핀다 해주신다.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들여다본다 이 말이야. 너의 성수에서. 그러니 오늘 탈잡지 않고 곱게 곱게 다강을 하시고 말문 잘 터라 네 제자야. 그치. 그래서 되려면 역경도 이뤄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상상의 부모님들 돌아. 어떤 연구를 주실라나? 내가 이렇게 와서 우리 신에게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고 예. 내가 이렇게 신명이 나고 내가 오늘 이렇게 받아가는 만큼 옳시다. 앞뒤로 다 물 맑히고 불 밝혀서 내가 우리 신에게 다 이름나고 명나게 도와주고 받들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예. 우리 신에게 앞으로 잘 지켜봐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왜 오래 기다릴 것어? 어? 예. 배도 안 나, 어? 신명에서 봤을 때 애동이 애동을 어떻게 내려? 말 같지도 않은 것들, 쌍물 것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것들이요? 추세가 불편하더라고요. 신에서 봤을 때 적어도 대선생님 소리가 나오는 양반한테 우리 제자 내려줘야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어? 이렇게 대만신 선생님 만났으니 신어머니 잘 모시고 갈 적에 네. 우리에게 이름나고 명나게 내가 도와주고 네. 허드접신 안 끼게 다 넘어질 이렇게 애기야 안녕하세요. 어느 애기야? 저는요 천사동녀야. 천사동녀 이렇게 가져왔대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뻐 아버님. 좋대요. 아, 그래요? 네. 네. 우와, 좋겠다. 네. 내년에 잡아야 참 좋은데. 자, 여기, 저기 하라고 사과하라고. 안녕하세요. 그냥 저기 와 삐끗해도 깜싹깜싹해요. 그냥 조금만 삐끗하면 되지. 그만 안. 근데 음살이 심해. 어? 우리 이쁜 누나야. 오빠야가 하나 이렇게 보인다. 근데 이렇게 새로 만나볼까 하는 사람이 들어온대요. 우리 할아버지도. 네. 그때부터 문이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오리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쁜 아모니랑 친하게 지내. 이렇게 아뚜 아뚜 도대디마 도대디마 이걸로 아뚜. 이걸로 아뚜. 우리 예쁜이 오빠야도 안녕하세요. 어머니야가 내년이면 된대. 칠성님 어. 다 모셔지고 네. 다 위해지던 다이시 집안으로다가 다 대대손손 자자손손 모셔지고 다 빌어지던 칠성님. 네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오실 적에 네, 잘 살릴게요. 그래도 어린 자손이 이렇게 다 떼어안고 간다니까는 내가 어찌 안 도와주고 내가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냐고. 그럼요. 이렇게 오실 적에 네, 감사합니다. 예. 삼산에서 다 이 밤 열으셨으니 오늘 얼마나 신나. 다 말문만 이 말 대답만 해주셔도 홍명만 줘도 다 알지. 엄마이 다 아시니까 우리 대선생님 대만 선생님 다 아시니까는 내일이 기분이 좋고 언제 내가 이런 걸 받아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같이 어울리는 걸래. 조금 받아보세요, 쉐.
내가 미쳤는가 내 정신이 아닌 시절 레아 신도 너의 어려움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다 네. 자 애기야 용기 잃지 말고 가슴에 대천문으로 예. 눈에 새별이 뜨고 새치 혀끝에 봄내 향내 도달하는 큰 제자 되거라 네, 오늘 이곳은 신고소에다가 나는 제자 아니겠느냐 생물이 아니겠느냐 네. 숨이나 차겄어? 그치. 높이 올라가려니까 숨이 찰나는 거고 진짜 소나무같이 대나무같이 섞어가면서 예. 너도 또 소나무같이만 가면은 외로워 외롭고 바람이 꺾이기 마련이다 그래 삼신 할머니 삼신 할머니? 삼신 할머니 오, 우와 우리 애기 무슨 우리 애기 인간이고 구신이 구간에 우리 애기 앞길 막고 드는 거 예. 내가 싹 다 쳐내고 내 원력이 뭔지 우리 애기는 몰라 그러니까 보여줘야지 알게 해줘야지 알게 해줘야지 지가 알 거고 신의 무서움이 뭔지 지가 이제 차차 배워가는 거야 예 맞습니다 내가 가슴 생각하고 자꾸 조심하셔야 되고 아들이 아주 그냥 나중에 잘 된다 그런다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기도 꼬박꼬박 어? 그죠 안 아프게 건강 관리 잘 해야 돼 우리 애기 아시죠? 그래 알아 몸이 이만큼 나무도 좋아 한 3년? 3년 걸리겠다 그러셔요 고마워요 어떡했어 이제 내려오는데 어떡해 신엄마 이래 잘난 신엄마를 만난 거는 따라오는 거야 오늘 봐요. 뭐라 뭘 물어봐야 돼? 다시 또 봐요. 외려오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 절단입니다. 네. 누나 문간에 서서 안을 바라보고 보여주세요. 할아버지는 대문 앞에서 사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러는 거 같은데
선학문이요. 선학문 열었어요. 끝났어. 들어와서 우리 이제 더 주말 뒤집어야지. 어우 대박. 오, 야 이거 치우고 대박이야 대박. 그럴 때 나한테 올라와야 되나? 뒤로 아까 이거 봤지? 저 하는 거. 아 저 어떻게 아, 보이지도 않았어. 여기 사이에 어디야? 아 그러면 몰라. 너무해 너무해. 이거 찾으면 대박이야. 저것도 찾으면 대박이야. 비로 이렇게 방송을 들기도 하고 여기 대천에서 저기 있다 여기 있다도 하니까 겁나 뛰어. 실험아! 할머니가 앞에 있대? 턴 밑에. 턴 밑에? 턴 밑에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여기 너무 길은 거 없고. 이거야? 영검하네. 아, 저기 제 거야? 그 네 거 맞아? 저 이거 아까 무슨 보였는데. 보였는데. 맞아 맞아. 이놈의 인간 생각이 문제예요. 잘했어요. 아이고 처음부터 딱 집었는데 이 바보야 그걸 뒤집어 까고 잘 가야지 인간만 먹기만 그런 거야. 시어머니처럼 큰 만신되고 좋은 사람들 많이 구하는 제자 되기 위해서 만신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영검록을 내려주시는 운색을 찾아보거라. 찾아보시오. 제대로 찾았어. 사람들이 배신이 많을 거고 살다 보면은 네 가슴에 칼 꽂고 똑바르고 잘 따라와서 8번 넘어져도 9번 일어나면 큰 제사 되고 어금니 꽉 깨물고 살아남아. 됐다 새끼 무당 하나 왔다.